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전신 폼롤러 스트레칭 준비했어요. 평소에 몸이 자주 붓고 찌뿌둥하고 뭔가 많이 먹지도 않은데 살찐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마사지 받고 싶고 하잖아요. 이럴 때 혼자서도 시원하게 온몸 풀어줄 수 있는 폼롤러 스트레칭 너무 추천하고 싶은데요. 정강이부터 네, 허벅지, 힙, 그리고 큰 근육부터 시작해서 상체, 자주 걸리는 어깨, 목 이런 데까지 온몸에 찌뿌둥했던 근육들이 너무 기분 좋게 풀어줄 수 있는 폼롤러 스트레칭이면 비싼 마사지 받으러 가지 않고도 붓기를 쭉 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시작해볼까요? 깃털처럼 가벼워진 전신 만들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고 시작하실게요. 폼롤러를 무릎 앞에 두고 오른쪽 허벅지는 폼롤러 위에 올려주세요. 왼발로 땅을 지지하면서 위아래로 살짝씩 움직이면서 허벅지 앞면, 옆면 골고루 마사지 해줄게요. 다리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면 근육이 경직되니까 팔의 힘으로 몸을 움직여주세요. 허벅지 앞쪽, 옆쪽 더 시원하게 풀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반대쪽 해볼게요. 다시 폼롤러를 무릎 앞에 두고 왼쪽 허벅지 이번엔 올려서 골고루 마사지 해볼게요. 왼쪽 다리는 힘을 풀고 팔의 힘으로 몸을 자연스럽게 조금씩 움직여주세요. 이번엔 돌아와서 허벅지 옆면 마사지 해볼게요. 폼롤러를 허벅지 아래에 두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사이드 플랭크 자세를 취해줍니다. 왼발은 앞으로 가져와서 땅을 딱 지지해줄게요. 이제 이 지지한 앞발로 몸을 살살 움직이면서 허벅지 옆면이 골고루 마사지 되게 해주세요. 귀와 어깨는 멀어지게 어깨에 너무 과하게 힘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나에게 시원한 자극점을 찾아서 허벅지를 360도 마사지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돌아올게요. 이번엔 폼롤러 위에 왼쪽으로 누워서 오른발 땅 지지하고 위아래로 마사지 해줄게요. 옆구리가 바닥으로 무너지지 않게 복부에는 긴장을 유지해주세요. 다음번엔 정강이를 한번 풀어볼게요. 폼롤러를 무릎 앞에 두고 오른쪽 정강이를 위에 올린 다음 손을 멀리 짚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마사지 해줄게요. 다리를 상하좌우 굴려가면서 내가 가장 시원한 자극점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반대쪽, 이번엔 왼쪽 정강이를 올려서 마사지 해볼게요. 경직되기 쉬운 부위니까 더 골고루 마사지 해주세요. 바깥쪽, 그리고 안쪽,
단단해진 종아리 위쪽이 부드럽게 풀어질 수 있도록 이번엔 엉덩이 위쪽을 마사지 해볼까요? 엉덩이 아래 폼롤러를 깔고 천천히 누운 다음 양쪽 다리를 90도로 들어서 왼쪽으로 살짝 넘길게요. 두 다리를 모아서 둥글게 둥글게 무릎으로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돌리면 왼쪽 엉덩이 위쪽이 시원하게 풀어지는 느낌 느껴질 거예요. 이 동작을 하면서도 나한테 제일 시원한 자극점은 어딘지 한번 찾아서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마사지 할 수 있도록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다리 오른쪽으로 넘기고 다시 무릎으로 둥근 원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돌려줄게요. 원을 너무 빠르게 돌리려고 하면 자세가 무너지니까 내 무릎은 직각 유지하면서 엉덩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풀어지도록 자극점 느끼면서 천천히 그려주세요. 천천히 돌아와서 허리 무리 가지 않게 앉아줄게요. 이번엔 앉아서 엉덩이 전체를 한번 풀어볼게요. 폼롤러를 깔고 앉은 다음 오른발을 왼무릎 위에 올려주고 오른쪽 엉덩이를 전체적으로 마사지해줄게요. 승모근에 너무 과한 무리 가지 않도록 팔로 바닥을 밀어서 귀와 어깨는 멀어지게 해주세요. 이 동작은 자극점만 잘 찾으면 굉장히 시원한 동작이에요. 조금 더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를 중점적으로 천천히 앞뒤로 마사지 해줍니다. 이번엔 반대쪽 엉덩이 마사지 갈게요. 폼롤러 위에 앉아서 왼발을 오른쪽 무릎 위에 얹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왼 엉덩이 마사지 해줄게요. 바닥 짚고 있는 팔은 푹 꺼져 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바닥을 쭉 밀어서 귀와 어깨가 멀어지게 해주세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누워서 옆구리와 뒷구리를 마사지 해볼게요. 오른팔꿈치는 땅에 지지한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서 옆구리, 뒷구리가 시원하게 마사지 될 수 있도록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폼롤러를 이리저리 굴리다 보면 내 옆구리 어느 부분을 마사지할 때 제일 자극이 가고 시원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왼쪽으로 누워서 왼쪽 팔꿈치로 땅 지지하고 폼롤러 위에 옆구리를 올려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나에게 자극이 오는 부분을 시원하게 밀대로 쫙쫙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풀어주세요. 내 옆구리와 뒷구리 튜브의 바람을 쫙 빼버린다는 느낌으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이번엔 오른쪽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 할 건데요.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폼롤러를 두고 누운 상태에서 몸을 위아래로 밀면서 구석구석 마사지 해줄게요. 림프에 모여있는 노폐물들을 쭉쭉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옆구리가 바닥으로 무너지지 않게 복부는 항상 긴장해주세요. 혹시 이 동작이 너무 아프다면 폼롤러를 굴리지 않고 몸만 앞뒤로 살짝살짝 움직여주셔도 괜찮아요. 이번엔 왼쪽 겨드랑이 갈게요. 겨드랑이 아래 폼롤러를 두고서 발로 몸을 살짝씩 움직이면서 겨드랑이 주변 구석구석을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겨드랑이는 림프절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시원하게 풀어줄수록 몸에서 노폐물이나 피로물질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옆구리 내려가지 않도록 복부 긴장하고 이번에도 특히 아픈 부위 있다면 그 부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살 지그시 눌러주면서 진행해 볼게요. 돌아올게요. 이번엔 누워서 등 마사지 할 건데요. 목뼈 바로 아래에 날개뼈 등 위쪽에 폼롤러를 두고 누운 상태에서 양손 머리 뒤에 깍지 끼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천천히 롤링 해볼게요. 이때 머리나 허리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줄게요. 복부는 긴장하고 엉덩이에 딱 힘주면서 그리고 하체에도 힘을 한번 유지해볼까요? 폼롤러가 자꾸 너무 아래로 내려와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세요. 천천히 돌아올게요. 이제 폼롤러를 목 아래에 두고 목 마사지 할 거예요. 오른쪽 끝까지 고개를 천천히 돌려주면서 오른쪽 목 구석구석을 마사지 해줄게요. 이번엔 왼쪽 보고 고개를 천천히 돌려줄게요. 왼쪽 끝까지. 너무 빠르게 돌리거나 세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천천히 내 목 구석구석 마사지를 해준다고 생각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귀 마사지를 해볼까요? 폼롤러에 귀를 밀착시켜주세요. 이 상태에서 귀를 위아래 앞뒤 왔다 갔다 비벼줄게요. 혹시 이 자세 너무 아프신 분들은 아주 천천히 살짝만 움직여주셔도 괜찮아요. 이제 왼쪽으로 고개 돌려서 귀 마사지. 천천히. 그만 돌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폼롤러 스트레칭 어떠셨어요? 저는 집에서 운동 너무 하기 싫은데 내 몸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을 때 아니면 운동 끝나고 약간 근육통 생길 것 같을 때 이렇게 폼롤러 스트레칭 해주면 진짜 시원하고 그 다음날 컨디션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폼롤러는 항상 거실에 잘 보이는 데다 세워두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4일 뒤 9월 1일부터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다이어트 스트레칭 챌린지 시작할 거거든요. 혼자서 다이어트 시작하기엔 좀 막막하고 뭔가 계기가 필요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식단 관리랑 같이 병행하면 좋은 쉬운 스트레칭 동작들을 모아서 매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게 챌린지 형식으로 발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추석도 있고 가을이라서 살도 찌기 쉬운 계절이니까 9월 1일부터 매주 일요일 동안 저랑 같이 다이어트 시작해보실 분 모여주세요. 그럼 오늘도 다노TV와 함께 습관 성형하는 하루 만들어봐요. 안녕.